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혹시 필기 요약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 눌러가지고 시간대에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025년 조주기능사 개정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짜잔! 일단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짜 아쉽게도 제 얼굴이 없어졌어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누군가 컴플레인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얼굴이 없어졌고요. 좀 귀엽고 심플하게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필기랑 실기가 분권이 돼 있었어요. 요번에 합쳐졌습니다. 이게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책 제작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합쳐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부록 부분은 잘라가지고 따로 들고 다니면서 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럼 뭐가 바뀌었냐? 오타나 오답 당연히 다 수정을 했고요. 아마 진짜 이번에는 99.5% 정도 완벽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공지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 필기 트렌드가 샴페인에 관련된 내용이랑 차, 티에 대한 용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몇 페이지에 추가됐냐면 41페이지에 샴페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샴페인 제조 과정부터 관련된 용어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전판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은 차에 관련된 용어, 다도 귀물민 용어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기출문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음료가 아닌 것은 찾는 건데, 1번 레모네이드, 2번 과일 스무디, 3번 미모사, 4번 커피. 요것도 올해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정답은 3번 미모사고, 미모사 칵테일은 샴페인에 오렌지 주스를 넣은 칵테일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모사라는 칵테일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2025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책 구매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내년에 이제 필기 보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 네이버 카페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개정판을 또 만들 때 참고해서 기출 문제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문제가 이제 공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 분들이 필기 보시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를 댓글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주기능사 카페는 더보기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 보시고요. 댓글을 잘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해가지고 기프티콘을 싸드립니다. 커피나 치킨 같은 거 싸드릴 테니까 꼭 시험 보시고 댓글로 기출문제 기억에 남는 거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무료 나눔 이벤트를 했습니다. 요번에도 총 5건을 받아가지고 한 권은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 4권을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이랑 방법은 커뮤니티랑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 오랜만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이벤트 예전처럼 스트리밍을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주기능사 필기시험 트렌드랑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에 이 요약 정리 왜안 해주시냐, 왜 영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오늘 해볼까 하고요. 일단 요즘 필기 문제 경향이 2016년도 전까지는 문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한 70, 80%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약한20% 정도는 좀 변형이 돼서 아니면 좀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었을 때 8, 90점 맞으시는 분들이 보통 실제로 시험을 보시면 10점에서 15점 정도 낮게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를 푼다, 90에서 100점은 무조건 나오셔야 안전빵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실 때 진짜 답만 외우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 문제 답이 이거고 왜 내가 이걸 틀렸는지 오답풀이 하셔야 되고, 풀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잘 모르는데요 하고 포기하시는데, 당연히 문법 문제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포기하고 찍으시면 돼요. 근데 단어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못해도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영어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라도 외우세요. 만약에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쭈루룩 나오다가 주니퍼 베리가 눈에 들어와요. 보기에 술 이름이 대부분 나옵니다. 뭐 데킬라, 위스키, 보드카, 진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주니퍼 베리랑 관련된 술은 진이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아가베라는 단어가 문제에 보인다, 그럼 당연히 풀케 아니면 데킬라겠죠. 이렇게 단어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영어 문제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라. 지금부터는 제가 책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제 책을 보면서 할 거예요. 자, 파트 1 위생관리인데 상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뭐 손 씻기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내용들이라. 파트 1은 음료 영업장 위생관리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챕터 재료, 기물, 기구 위생관리, 여기는 좀 중요해요. 세척제가 나오는데 1종 세척제가 있고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종은 채소나 과일 전용이고 2종은 식기세척기용, 3종은 주방기구용이에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주방 세제로도 가능하고 음식, 과일, 채소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1종이 좀 더 범위가 높죠. 당연히 3종 세제로는 과일이나 채소 씻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식에 대한 거, 그릇을 포개서 소독하면 되냐 안되냐. 당연히 그릇은 될 수 있으면 포개지면 안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주방기기 및 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로 나옵니다. 뭐 냉장고나 냉동고는 업소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주기적으로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고요. 꽉꽉 100% 채우면 당연히 안 돼요. 한 60에서 70%만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어야 이 냉장고나 냉동고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꽉 채우면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부 용적을 70% 이하로 식품을 보관해라. 요렇게 내부 용적은 최대한 채워서 100% 꽉꽉 채워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의 보관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와요. 당연히 선입선출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맥주 같은 거, 그리고 음료수, 우유 이런 거는 당연히 선입선출해야 됩니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특정한 용어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 개인위생인데 개인위생관리 부분도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뭐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건 없어요. 이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당연히 보건증 필요하고요.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위생 관련된 부분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챕터 4,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해썹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해썹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세법에 관련된 내용도 가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29페이지 보시면 주장의 영업허가가 되는 근거 법률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위생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워낙 이제 기본적인 거고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분석. 음료 특성분석은 음료 분류를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챕터 1 음료 분류고요.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코올성 음료는 발효, 증류주, 혼성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효주 부분에서 단발효주, 복발효주,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단발효주는 과일로 만든 발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복발효주는 곡물로 만든 발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복발효주도 단행 복발효주, 그 다음에 병행 복발효주 이렇게 나누는데, 단행 복발효주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화 과정과 발효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단행 복발효주고요. 병행 복발효주는 당화 과정과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술들이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요. 외국에서 만든 술, 맥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단행 복발효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류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브랜디가 뭐고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위스키는 곡물로 만들고 증류하고 숙성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음료도 꽤나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뭐 비알코올성 음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양조주의 특성, 발효주죠. 양조주는 발효주예요. 발효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발효주들은 알코올 도수가 20도 이하입니다. 정말 발효를 잘해도 20도 넘기가 힘들어요. 와인이나 막걸리 도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대표적인 발효주 와인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와인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와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분류도 알아야 되고 보관법도 알아야 됩니다. 서브 온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관이랑 서브 온도가.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19도, 화이트 와인은 좀 더 낮죠.
8에서 12도, 그 다음에 로제 와인도 8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 문제도 자주 나오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런 색깔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맛에 따른 분류, 달게 만든 스윗 와인이 있고, 달지 않게 만든 드라이 와인이 있고, 알코올을 첨가한 주정 강화 와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쉐리 와인,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있어요. 이 쉐리 와인과 포트 와인도 이 와인 관련 문제 진짜 단골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산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하죠. 탄산이 있는 거는 스파클링 와인 혹은 발포성 와인, 탄산이 없는 거는 스틸 와인 혹은 비발포성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 나라별 이름이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샴페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쌍파뉴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기타 프랑스 와인은 크레망이라고 부릅니다. 백무쉐도 있고요. 젝트는 독일 거, 스푸만테는 이탈리아, 까바는 스페인입니다. 진짜 단골 문제니까. 그 다음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짓죠. 보통 식전주로 많이 먹는 거는 쉐리 와인, 포트 와인은 식후주로 많이 먹습니다. 디저트 와인들은 다니까 포트 와인이나 크림 쉐리, 소텔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전주에는 드라이 쉐리, 그다음에 베르뭇 이런 거는 식전주로 먹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와인,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먹는 거, 보통은 이제 레드 와인은 고기들이랑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랑 먹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도 품종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레드 와인의 품종이 아닌 것은, 뭐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 아닌 건 이런 거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만 내어주세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뭐 요 정도, 시라즈 요 정도까지 내오시면 되고, 화이트 와인 품종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이 블랑이란 단어가 하얀색, 뭐 투명한 이런 뜻이라서 블랑이란 단어가 보인다 무조건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 세미뇽, 리슬링 이런 거. 자, 화이트 와인 품종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품종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레드 와인을 다 기억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와인 제조 과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샴페인의 제조 과정과 용어 자주 나오더라고요. 원래 자주 나왔어요. 대고르 주망이 뭔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와인 보관에 관련된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습도, 온도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돼요. 너무 습하면 곰팡이 생기고 너무 건조하면 코르크가 수축해서 공기가 들어가 버리겠죠? 60에서 80% 정도의 습도가 좋다라는 거, 적당해야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온도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와인 관련된 등급, 그리고 와인 용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로마가 뭐고, 부케가 뭐고, 그 다음에 AOC가 뭐고, 이탈리아는 DOCG를 쓰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등급을 쓰는지. 샴페인 같은 경우도 당도에 따라서 구분을 쳐요. 그래서 브리가 뭐고, 부가 뭔지 이런 뜻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발효주, 맥주가 있죠. 맥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맥주에 사용되는 보리가 좋은 조건, 껍질이 얇고 황금빛을 띠며 윤택이 있는 거, 나달이 크고 균일한 거, 전분 함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거, 요게 많이, 요걸 반대로 많이 냅니다. 수분 함량이 13% 이하로 잘 건조된 거, 보리가 수분이 많으면 안 돼요. 13% 이하로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즉 맥주 만드는 보리로 좋은 조건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모에 따른 맥주 분류도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3는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위스키가 뭐고, 위스키 종류부터 해가지고 재료,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51% 이상이다, 이런 조건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럼, 럼의 재료는 사탕수수다. 그리고 럼이 베이스인 칵테일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진에서 기억해야 될 거 주니퍼베리죠. 그리고 네덜란드 하시면 좋고요. 진 베이스 칵테일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보드카는 보통 무색, 무취, 무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알코올 냄새는 나요.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킬라, 데킬라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멕시코에서 만들어야 되고 아가베로 만들고, 발효한 술은 풀케, 증류한 게 데킬라고, 그리고 숙성 정도에 따라서 블랑코, 레포사도 안 해요, 엑스트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디, 브랜디가 어원이 어떻게 되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나오고요. 브랜디 중에서도 꼬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알고 계셔야겠죠. 꼬냑은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브랜디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이제 확장으로 아르마냑이 뭐고 칼바도스가 뭔지. 칼바도스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만드는 사과 브랜디예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쿠아비트가 뭔지, 오드비가 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챕터 4, 혼성주입니다. 리큐르라고 부르죠. 리큐르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외우셔야 되고요. 증류법, 배합법, 침질법, 여과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들 아셔야 돼요. 압생트, 베네딕틴, 캄파리, 샤르트레즈.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샤르트레즈. 보통 보기에 리큐르의 여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껍질 향 리큐르들 문제가 꽤나 나와요.
큐라소, 트리플 세꾸엥뚜르 그랑마니에르 요거 4개 다 오렌지 향인데 조금씩 달라서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마레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리큐르고 살구씨를 이용해서 만든 리큐르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탈리아랑 살구씨가 나온다? 아마레토 찍으시면 돼요. 드라운 브이도 가끔 나와요.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꿀 허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드람비 찍으시면 돼요. 자, 챕터 5 전통주인데 전통주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 진달래 이런 거 나온다. 두견주, 새벽닭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개명주, 인삼, 금산 인삼주, 그리고 약주에 소주를 부음 한국식 주정 강화 술 과주가 있습니다. 과주. 챕터 6 비알코올성 음료 차에 관한 문제는 발효차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인도의 다즐링, 중국의 기문차, 스리랑카의 우바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요 세 개 이외에 3대 발효차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녹차 이런 거 껴넣어가지고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발효차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차에 관련된 기물이나 용어가 나오니까 또 외우셔야 돼요. 수구가 뭔지, 다관이 뭔지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요 커피 문제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커피 음료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로스팅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커피 종류 문제도 나오니까 쭉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알코올성 커피는 뭐가 있냐, 아이리시 커피랑 카페로얄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챕터 7 음료의 활용 여기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챕터 8 음료의 개념과 역사 여기 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파트 3 칵테일 기법 실무로 넘어갑니다. 네, 칵테일이 뭔지 칵테일 기구와 사용 이 칵테일 기구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쉐이커가 뭐고 직어, 바스푼, 믹싱글라스 뭐 칵테일 만들 때 계량하는 도구의 이름은 직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베이스별로 칵테일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요. 보드카 베이스의 칵테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베이스별로 칵테일을 외워두시면 유리하겠죠. 펀치가 뭐고 리키가 뭐고 사워가 뭐고 토디가 뭐고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가니시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가니시가 없는 칵테일은 뭐 이런 문제 나오니까 가니시도 적당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칵테일 기법 수행.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쉐이킹, 빌드, 스터, 플로팅, 블렌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기법별로 어떻게 칵테일 만드는지 마티니 같은 경우는 스터 기법, 블랙 러시아는 빌드 기법 이런 거. 자, 파트 4 칵테일 조주 실무 넘어가시면 칵테일 레시피가 4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기를 보게 되면 외워야 할 그 40개가 나오거든요. 미리 외워두면 좋습니다. 막 디테일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요 칵테일은 기법이 뭐고 잔이 뭐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알아두시면 두세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105쪽 보시면 칵테일 계량 단위 용량이 나옵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1온즈는 30ml입니다. 그리고 1폰이라고도 부르고 1핑거라고도 부르고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 계산하는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시랑 기출문제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챕터 2 칵테일 관능평가 나오는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챕터 5 고객 서비스 여기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서비스의 4대 요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식음료 서비스의 특성 무형성, 생성과 소비의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매우 당연한 것들 고객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 뭐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챕터 2는 주문 서비스인데 여기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애워야 할 정도는 아니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챕터 3 편익 제공 여기도 그냥 아 와인은 이렇게 제공이 되는구나 바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구나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파트 6 음료 영업장 관리 요 시설 관리 부분이 이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가끔 포스 시스템 문제가 나오거든요. 포스가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약어예요. 시설물 배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챕터 2 음료 영업장 기구 및 글라스 관리인데 쭉 읽어보세요. 챕터 3 음료 관리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벌려고요. 그래서 원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원가가 뭐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변동비, 고정비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140페이지 보시면 원가율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인벤토리가 뭔지
재고 관리하려면 이제 인벤토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벤토리, 그 다음에 로스율 이런 것들 계산하는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입선출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스톡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스톡이 뭔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고, 파트 7, 바텐더 외국어 사용.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쭉 푸시다 보면 이거 봤는데 또 나왔네? 그런 문제는 이제 1차적으로 외우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단어들을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영어가 정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만 외우세요. 자, 파트 8, 식음료 영업 준비 쭉 읽어보세요. 파트 9, 와인 장비와 비품 관리, 여기도 쭉 읽어보시면 돼요. 파트 10, 기타 주장 관리, 여기는 자주 나옵니다. 바 매니저의 역할은, 헤드 바텐더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좋고, 기출문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장 시설에 관련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백바가 어떻고 프론트바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거. 자, 프론트바 높이는 120 정도에 넓이는 40 정도가 좋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재빙기 위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기를 공부하는 요령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위주로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런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우면은 머리 아파요. 대가리 깨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쭉 한 두 번 정도 훑어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만 풀어보시면 감이 와요. 아, 요런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 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는 무조건 90점은 맞을 정도로 푸세요. 넉넉히 기출문제가 들어있으니까 꼭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오답노트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에 관련된 요약이나 팁들 좀 드렸고, 그럼 실기는 어떡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레시피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시피를 애매하게 외우면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200% 외우라 그래요. 1번부터 40번 하얀 백지에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강조하면 있는 키워드대로 레시피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요 칵테일 잔 뭐, 가니시 뭐, 재료 뭐, 용량 뭐, 그리고 정작 만들어 보라고 하면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말하는 레시피를 외우라는 거는 조주 순서, 만드는 과정까지 외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드패션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드패션드라는 칵테일은 설탕부터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재료도 외워야 되지만 조주 순서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조주 순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조선 바텐더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조주 기능사 영상을 정말 딱 야물딱지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세요.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 귀찮다, 그럼 이제 40개 모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기시험 보신 분들 후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전과 다른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간이시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간이시하지 마라 그랬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선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간이시는 한 칵테일을 완성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탕 들어가는 칵테일에서 바스푼에 물기를 안 닦고 이렇게 바로 설탕을 퍼서 지적당한 게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설탕 들어가는 칵테일 할 때 꼭 행주, 깨끗한 행주로 바스푼 물기 제거하고 퍼서 넣으세요. 사실 감독관님마다 100% 채점 기준이 똑같진 않아요. 채점표가 있긴 한데 이제 개인의 그 의견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감점으로 주고 어떤 분들은 이걸 감점으로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 1, 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오시면 됩니다. 2025년도 조주기능사 필기, 실기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고요. 이왕이면 재책 구매하셔가지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실기 시험 준비가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제가 매 회차 실기 강의 모집을 하거든요. 어디서 하냐? 네이버 카페에서 합니다. 네이버 카페 일정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일정에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